예, 지금 뭐 무척 괴로우실 텐데 일단 전화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이 장례식 중에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되셨다고요? 아, 네. 처음에는 위원장을 못 봤기 때문에 몰랐어요, 전혀. 그 너무 우아했죠. 아드님이 사기단한테 11시간 동안 그렇게 막 끌려다니다시피 했다는데 그 과정을 혹시 얘기를 들으셨거나 아니면은 수사기관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아, 네. 저희는 그냥 처음에는 신변개관인 줄 알았는데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나중에 장례식 첫날 집에 가서 핸드폰 메모장을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기범들하고 11시간 동안 통화했던 내역이랑 다 남겨놨더라고요. 자기네 억울한 내역이랑. 그걸 그래서 들으셨어요? 국립청원에 올린 그 내용이 거기에 다 있었거든요. 단어는 저도 못 아이고. 듣죠. 마음 아파서 못 듣고 그냥 조금 조금 이렇게 듣고 이제 동생이 다 들어서 정리를 해줬어요. 예. 네. 그 보이스피싱 법안 마련해 달라고 청원하셨다면서요? 네, 청원을 저희는 아들이 이문장에도 있듯이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들이 이런 불행을 억울하거나 불행을 얻지 않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있어서 아들의 유언에 따라서 또 국민청원도 올리고 여러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거는 저희를 위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예. 이런 일이 없어야죠. 지금 이 네. 순간에도 어디선가 지금 이런 전화, 그런 전화를 그렇죠. 사기범들 돌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방송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그 사기범들은 교묘해요. 갈수록 진화돼가지고 누구도 그런 피해자가 될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억울한 게 우리를 뭐냐면 아들은 유언장을 보면 국민청원에 올린 위원장을 보면 우리 아들은 가는 순간까지도 사기인지를 몰라요. 검사나 검찰청을 도와줬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와줬는데도 자기는 지명수배자가 됐다. 공무집행 방해죄며 뭐, 없고, 암튼, 쫓기는 신세가 됐다. 이렇게 정말 열심히 도와줬는데 자기는. 그래서 그런 점이 억울하고, 그 절대 뭐 돈으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대의를 생각하는 마음, 여러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네, 예, 너무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예, 지금 뭐 순수해가지고. 너무 저 슬프고 괴로우실 텐데 네.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용기 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마음 추스리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근원 목소리입니다. 근원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보안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는 씨의 안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수사기관 입장 때문에 그런 거고. 자, 본인 현재 지금 배터리 잔량 몇 프로예요? 충전하면서 하세요. 본인 전화 꺼지면 바로 본인 수배부 체크영장 나가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받잖아요. 이 목소리를 들으신 분이나 똑같은 전화를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수사기관에 꼭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어야죠. 예.